동쪽, 서쪽, 남쪽, 북쪽이라고 하는 한글의 쪽, 장소나 방향을 나타내는 접미사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비엔, 터우, 미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각각의 성조는 비엔 1성이고 터우 2성이고 미엔 4성이지만 이런 말 뒤에 가서 붙을 때는 약하게 읽지요. 적당히 경성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조비엔, 요비엔, 리비엔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데요. 이 모든 것에 비엔은 다 쓰이니까 동쪽, 뒤쪽, 안쪽 아무거나 다 쓰이니까 하나만 외우시고 싶으면 그냥 비엔으로 쓰시면 되는데 문제는 다른 것이 나와도 알아들어야 되겠지요. 리토 허우미엔 이런 말을 못 알아들으면 곤란하겠습니다. 비엔은 이 모든 것에 다 쓰이고 터우는 왼쪽 오른쪽에 안 쓰입니다. 그러니까 주어터우 요터우 이런 말은 없고요. 동서남북에는 미엔과 터우를 조금 덜 씁니다. 그래서 똥미엔, 시미엔 이런 말이 있기는 한데 그렇게 많이 쓰이질 않아요. 똥터우, 시터우 이런 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좌우 이런 말들은 비엔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쓰지 않은 것 중에서 뭔가 방위를 나타내는 말 같은데 싶은 것이 있죠. 네이, 쫑 이런 말은 비엔, 미엔, 터우 아무 것과도 붙지 않으니까 네이나 쫑은 다른 것과 함께 쓰지 마시고요. 我看了好长时间，结果让人跑前头去了，就差那么1分钟。 짝사랑을 하다가 그나마 끝난 거예요. 내가 그를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봤단 말이야. 그랬는데 결국 어떻게 됐냐면 때이의 뜻이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이 跑前头去了 한 발짝 먼저 달려갔어요. 나는 그렇게 겨우 1분 늦게 간 거죠. 다른 사람이 내 앞서 가서 고백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我看了好长时间，结果让人跑前头去，就差那么1分钟。我看了好长时间，结果让人跑前头去，就差那么1分钟。我看了好长时间，结果让人跑前头去，就差那么1分钟。我看了好长时间。 결혼하는 날 남자가 여자한테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이렇게 잘 살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부분인데요. 我先给你买一大房子，不单带花园。 前边得有足球场，后面是篮球场，左面是网球场，右面得有排球场。我不喜欢球。내가우선너한테집을큰걸로하나사주고그집은화원만가지고있을뿐아니라부단뭐뭐일뿐아니라앞쪽에는축구장이있어야되겠고뒤쪽에는농구장왼쪽에는테니스장오른쪽에는배구장이있어야되겠지?나는그런구기종목들안좋아해.축구장좀심했죠?我先给你买一大房子，不单带花园，前面得有足球场，后面是篮球场，左面是网球场，右面得有排球场。我不喜欢球。我先给你买一大房子，不单带花园，前面得有足球场，后面是篮球场，左面是网球场，右面得有排球场。我不喜欢球。我先给你买一大房子。不单带花园，前面得有足球场，后面是篮球场，左面是网球场，右面得有排球场。我不喜欢球。我先给你买一大房子。不单带花园，前面得有足球场，后面是篮球场，左面是网球场，右面得有排球场。我不喜欢球。我先给你买一大房子。不单带花园，前面得有足球场，后面是篮球场，左面是网球场，右面得有排球场。我不喜欢球。我先给你买一大房子。不单带花园，前面得有足球场，后面是篮球场，左面是网球场，右面得有排球场。我不喜欢球。의사인사위한테
자기 딸한테 너무 그렇게 가까이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중이에요. 중국은 장모가 무섭습니다. 他这一天到晚可都在医院里头，医院里头什么病人没有啊？ 차위는 하루 종일 병원에 있지 않냐. 여기 可는 강조부사입니다. 병원에 있다는 얘기를 강조해요. 그런데 그 병원 안에는 무슨 병자가 없겠니? 별별 환자가 다 있지. 不是大姨，我建议您以后别在外头跟人家发生这种争吵，太让人担心了。 아니 이모, 원래 제안하다인데 좀 부탁하다로 해도 되겠지요? 의역해서 제발 부탁인데 앞으로 바깥에서 사람들이랑 그렇게 좀 싸우지 좀 마세요.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몰라요. 大姨。 我建议您以后别在外头跟人家发生这种争吵，太让人担心了。不是大爷，我建议您以后别在外头跟人家发生这种争吵，太让人担心了。不是大爷，我建议您以后别在外头跟人家发生这种争吵，太让人担心了。不是大爷。 我建议您以后别在外头跟人家发生这种争吵，太让人担心了。不是大爷，我建议您以后别在外头跟人家发生这种争吵，太让人担心了。不是大爷，我建议您以后别在外头跟人家发生这种争吵，太让人担心了。